그러니까 자연이 이렇게 흔들어 놓은 것은 우리 전부 다 질량이 성장 팽창하라고, 질량이 몸으로 있어 가지고 정체되어 있으니까 공부를 한다고 하늘처럼 따지하고 소리 내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있는지 지금 시험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럼 자연이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제대로 쳐봐야지. 왜? 그 시험 친거 가지고 내가 또 성장 발전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 온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성장 팽창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지금 시험 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 우리가 질량을 성장 팽창해야 되니까 시험을 쳐서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거 가지고 공부를 하거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다 나오는 거죠, 내가. 다 전부 다 한마디 입을 다댈 거거든, 이게. 잘했니, 못했니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강의는 열심히 듣고 있을 때내 공부, 내 질량으로 바뀐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자연히 한 번씩 이렇게 시험을 쳐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사인인지 공인인지 하는 그런 공부도 좀 들어요. 다 있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내가 사인이잖아. 그 내가 사자한테 치우쳤잖아. 그럼 난 사인이라 공인이 아니거든. 공인은 어느 쪽에다 치우치지 않아요. 딱 중도 입장에 딱 있는 거지. 너도 맞고, 너도 맞고. 맞죠? 자인도 맞고, 사자도 맞고. 사자도 맞고, 정법도 맞고. 다 맞는 거죠. 딱 중도에 딱와 있거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우리 그거 그러면 공부했잖아요. 중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할 말이 없는 그렇죠. 상태. 중도에 와 있다는 것은 진보잖아요. 진보의 역할이 뭐예요? 이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진보거든. 중도나 진보는 내 강의 많이 풀어놨잖아. 절대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내 앞에 사람하고도 맞아야 되고, 내 위하고도, 내 아래하고도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그 중간에 딱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면 중도, 진보 지식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진보잖아, 진보. 근데 한쪽에 치우친다? 그거는 중도가 아닌 거죠. 진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도라 그러면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이 사회를 위해서 하면 나는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되잖아요. 여기 중도 진보거든. 근데 사람들이 한마디 툭툭 끄달린 것은 내 질량이 약하니까 끄달린 거예요. 내 영혼의 에너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람 말하면 여기 끄달리고, 저 사람 말하면 저기 끄달리고, 내공이 없는 거죠, 이거는. 사인으로 살아가는지 공인으로 살아가는지 자연이 전부 다 지금 시험 쳐가지고 다 지금 면접 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네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로 살아가나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 왜 꿍하고 있으면 잘 모르니까. 꿍하고 있으면 사람이 잘 모르잖아요. 안에 생각을 할수 있잖아.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는데 생각은 완성된 제품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 계속 어떤 행동을 하라고 계속 자꾸 나오는 거죠. 행동을 하라고 계속 뭔가를 조금 더그 강도 있는 어떤 게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행동을 유도하는 거네. 그렇죠. 내 말과 행동이 자연이 하는 축원이잖아요. 이걸 지금 축원을 하라고 지금 자연이 흔들어 놓는 거라 지금. 왜냐면 생각은 다할수 있는데 불평을 다할수 있잖아요. 생각으로 하고 그거는 아주 완성된 제품이 아니니까 자연이 봐주고 있는 거거든. 30%짜리라서. 근데 내가 말로서 갖다 밖으로 표출한다는 것은 이게 70%짜리. 이거는 완성품이라. 말의 힘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 거라 생각하면 다 흔들어요. 지금은 후전 시대는 그래. 이걸 내 돈이라 생각하면 이것도 흔들어요. 이걸 내 집이라 생각하잖아. 이것도 흔들어. 이걸 내 자동차라 생각하잖아. 이건 내거 흔들어. 내거 아니라는 걸 정확히 가르쳐 주거든, 자연은. 이게 바로 소유와 무소유예요. 내거 아니라는 걸 가져야 돼. 우리 거라고 해야 돼요. 내가 집이 한채 있어도 이걸 가장 내 거라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후천 시대에는 가르쳤죠. 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기고 여기 왔기 때문에 지금 자연의 법칙을 공부하는 거거든. 내 거라고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되거든. 그럼 흔들어 놔요, 이렇게. 내가 어떤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 가게가 내게 아니라고 해야 돼. 우리 거라 해야 돼. 사회 거라 해야 되거든. 그럼 이 사회 자연이 절대 안 흔들어요. 그건 내 거라고 하고 있는 순간 흔들어. 우리가 자영업자 하면서 소상공인이라 이름 딱 붙이잖아, 대표. 그럼 흔들어요. 니는 장사 치지 어떻게 소상공인이냐. 그것부터 흔들거든. 왜? 자연의 법칙이 안 맞거든. 자연은 이걸 보는 거예요. 네가 자연의 법칙에 맞게끔 행동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 근데 나는 지금 장사,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으면서 나는 소상공인이래. 여기는 그런 말안 쓰대. 상인해라 쓰대. 상인이 맞는 거거든, 정확하게. 시장이 장사하잖아요. 그럼 상인들이야, 상인들. 장사치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상인회. 우리 상인회에서 어떻게 딱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거든. 이렇게 안 흔드는 거예요, 그럼 자연이. 너희들 스스로가 낮춰가지고 상인회라 했기 때문에. 상인, 장사치를 했기 때문에 흔들질 않아요. 잘 먹고 살수 있도록 만들어주지. 그리고 시장에 요새 사람 많대요, 왜? 왜? 소상공인이란 말안 쓰거든, 여기는. 상인회란 말 아니, 쓰더라고. 소상공인이라는 그니까 작은 그 상업, 작은 공업 이렇게 작은 해서 기업을 하는 그래서 공인들이란 말이잖아요. 업이라는 그 기업이라는 의미가 들어간 그런 그렇죠. 말인 거죠. 공인이란 말이거든요. 네, 업이라는 문자가 들어가면서 그치? 기업이라는 그러니까 상인이란 말은 장사치란 말은 내 그냥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기는 이제 그냥 장사꾼 그렇죠. 장사꾼이니까 나는 공인이 아니고 나는 상인이라고 말했던 사인이죠. 거거든. 나는 돈 벌어서 먹고 살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 열심히 세갑바 일해가지고 나는 뭐돈 벌면 돼요. 왜? 내가 장사치라 했고 내가 상인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맞는 거거든. 공인이란 말안 썼어요.
그럼 자연이 거기다가 공고질 안 해. 네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손님이 오게끔 만들어줘요. 그래서 시장이 유지가 되는 거라 이렇게. 근데 내가 조금 시장 안에서 내가 소상공인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장사치라는데 나는 조금 뭔가 좀 달리 쓰고 싶어. 그럼 명함도 하나 파고 싶어. 그래서 나는 소상공인 누구누구 딱 적어놨어. 그럼 니는 공인이란 말이잖아. 사회 대표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사회를 위해서 덕덕이 살아야 돼.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사회에서 그냥 돈만 벌어서 먹고 살고 있으면 자연이 그걸 가르친다니까. 왜 자연의 법칙이 맞지 않는 행동을 네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소상공인을 그 명함을 갖다 싹 지우도록 만들죠. 자연이. 자연이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자연의 법칙을 지금 공부하는 거거든. 말하라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상인인지 아니면 소상공인인지 네가 정확하게 분별해서 붙이라는 거거든. 왜 상인이냐 아니면 공인이냐 이거 말이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소상공인 갖다 함부로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깨끗하게 장사시다. 자영업자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라. 사회를 배우러 나오든지 아니면 사회 참여로 나오든지 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장사하면 조금 멋있어 보이려고 소상공인 대표 누구누구 딱 이 명함을 딱 판단 말이에요. 이거 돌리는 순간에 자연이 딱 보고 있어요. 보고 있다가 네 하는 행동이 그냥 사람들 시민들의 도개때 돈만 노려가지고 먹고 살려고 하고 있으면 그게 맞지 않다는 걸 갖다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회권을 딱 갖다 붙여요. 그 가게를 정확하게 접을 수 있도록 문 닫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사람을 붙이거든. 그게 어떤 이유든 간에 자연의 법칙을 깨치고 문 닫게 만들어요. 그 다시 내려와. 소상공인 했던 사람이 어디로 내려오냐면 다시 자영업자로. 아, 난 장사치다고 다시 내려와요. 아니면 넌 밑에 들어가든가. 너 밑에서 그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든가. 공부 안 하면 다시 못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처음에 소상공인 달 수는 있어도 자연의 법칙을 자연이 가르쳐줘요. 내가 아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정확하게 상인해라라고 하고. 그거 맞는 거죠. 그 상인의 장사실에 있으니까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만 다 먹고 살끔 돌아가게끔 돼 있어요. 왜?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게 아니거든. 난 장사실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까. 자연이 그만큼 딱 돈을 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시장에서 누가 소상공인 하나 딱 붙여보세요. 그거 막 문 내려야 돼. 선조 시대는 그게 허락이 됐는데 지금은 그게 허락이 안 돼. 자연이 철저하게 자연의 법칙을 공부시키거든. 그래 소유와 무소유도 정확하게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 거라 하는지 우리 거라 하는지 이걸 정확히 보거든. 내 거라고 자꾸 하고 있으면요. 애도 그렇잖아요. 애도 자꾸 내 거라고 있으면 애도 희한한 일이 생긴다니까. 부모를 가르치기 위해서. 사회 자식이고 자연의 자식이잖아요. 내가 아니거든. 내 거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내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내 영혼신, 비물질 에너지, 요건 내 거예요. 그 물질은 전부 다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 물질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변현된 에너지이기 때문에 물질은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거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 방편으로 잘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내 거는 내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내 안에 들어차 있는 내 영혼신, 비물질 에너지, 요것밖에 없는 거라. 자연은 물질 에너지와 비물질 에너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내 거라 한다 그러면 요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저 돈 내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 육신 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잖아. 이 컵 내 거예요? 하나님이라. 이 집 누구 거예요? 하나님 물질 에너지 이게. 하나님 잘 쓰라고 준 거라. 네가 일본을 잘 쓰라고 지금 준 건데 그걸 갖다 내 거라고 딱 볼권 쥐고 있으면은 지금은 후천 시대는 자연의 법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용어를 네가 바르게 잡으라고 가르쳐 준다니까요. 희한하게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 집이 다 날아가도록 만들어. 그래서 네 거 아니라고 정확히 가르쳐 주거든. 선조 시대는 이런 작업 안 했어요. 대자연에. 하나님 무조건 줬어. 모든 걸 다 용인해 줬다니까. 누가 경제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잘 관리하고 있으면 되지. 관리인이라니까. 경제가 많은 사람들은 관리인이에요. 창고지기들이라 전부 다. 돈을 잘 관리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 돈을 함부로 안 쓰는 사람들. 창고지기들 다 그렇지 않던가요? 돈을 함부로 안 쓰는 사람들. 구두 신는데 한 10년, 20년 신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경제를 몰아줬어요. 왜? 너는 돈을 안 줄 거니까. 안 쓸 거니까. 창고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우리한테 돈 써, 잘 쓰는 사람한테 돈 주대요. 지식인한테 돈 주는 거 봤어요? 돈 주면 벌써 차부터 바꿔. 벤처 탁. 그죠? 벤처도 나도 보면 괜찮아요. 저 람보르기니 탁 몰고 다니고. 집도 이런 집 안 살잖아. 그죠? 탁 해운대 고층 빌딩에 뭐 이런 데 하나 탁 살아야 되고. 그죠? 왜?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지식인들은 돈을 쓸 줄 알기 때문에 지식인한테 돈을 주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지식인한테는 돈을 많이 안 주는 거라. 경제는 누구한테 주느냐? 돈 안 쓰는 사람 창고지기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돈을 엄청나게 관리 잘할 거거든. 그래서 돈을 몰아주는 거라 지금. 그래서 후천시대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사인인지 공인인지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고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이 전부 다 자연에 내가 알리는 거거든. 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법이잖아요. 우리가 최고의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면 질량 있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이 사회를 다 바꿔놔요. 이 우주도 바꿔놓고 신들도 움직임도 바꿔놓는다니까.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신들이라. 근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인인지 사인인지부터 정확히 해야 돼. 내가 사인이면서 고인인 척 하려면 하면요. 정확하게 제자리 내려놔. 네가 고인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것을. 그래서 연예인들도 지금 막 내려온 거 봤죠. 연예인들. 아, 연예인? 공인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거든. 뭐 공인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하거든요. 정치인 누구누구 공인 하거든. 너희들은 공인이 아니고 사인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연히 한 번씩 치는 거예요. 그거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공인이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다니까요. 전부 다 한쪽에 치우쳐 있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그죠? 야당, 여당이 전부 다 치우쳐 있잖아요. 그거 공인이 아니라, 야당은 여당을 칠 거잖아요. 또 여당은 야당을 칠 거잖아. 그죠? 좌파는 또 우파를 치고, 우파는 또 좌파를 칠 거잖아요. 그럼 다 한쪽에 치우쳐 있다니까. 이 치우친 사람들은 공인이 아니고 정확하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사적인 사람들이다. 국민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정확하게 사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공의의 이름을 갖다 붙이니까 자연히 깨우쳐주는 거지. 한 방에 쉬는 거라. 공의의 이름을 함부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시험 들어와. 면접 정확히 들어온다니까. 네가 공인이 맞는지 흔들어 봐요. 그만한 진력이 돼야 돼요. 그만한 근기가 돼야 돼요. 그래야 공의를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라.